자, 여러분 3교시 어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0번까지 했죠. 그러니까 오늘 41번입니다. 자, 어휘 보실게요. 자, 18년도 7급에 나왔던 거라 프리볼러스 그냥 요 뜻만 알아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단어는 좀 쉽죠. 컴플렉스 무슨 뜻? 복잡한, 그죠? 자, 그다음에 폴라이트 예의 바른, 샬로우는 이거 중학 단어지. 무슨 뜻이야? 얕은, 얄팍한 이런 뜻이고요. include 포함하다의 cv 형용사형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이는데 얘는 뭐 자주 나오는 단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가 frivolous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사소한, 하찮은, 뭐 예를 들어서 또 경솔한 뭐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건 3번입니다. 자, 42번 보겠습니다. endure가 되게 중요한 동사죠. 동사 endure가 무슨 뜻이야? 참다, 견디다죠. 자, 그래서 참다, 견디다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수거, 구동사 누구예요? 지난번에 했던 구동사 외우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80번까지가 끝 아니에요? 그 뒤에 경찰은 내가 안 한다라고 했지. 최근 기출이랑 여러분 풀어볼 만한 거 모아놨으니까 옆에 해석 해설 다 있어서 여러분 하시고 끝나면 이디엄 문제 나눠주고 우리 그때 특강 때다 못했잖아요. 외우는 시간 준다고. 그거를 할 거니까 지금 외우고 있어야 그게 문제가 풀리지 않겠니? 하고 있다? 손 들어봐. 난 모르겠다. 그거 할 여력이 없다. 안 한다. 손 들어봐. 왜안 들어? 다 하고 있는데 풋까지 하면 나와야 될거 아니야. 여러분 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 주에 해야 될거 같은데. 자, 풀업이드. 요게 뭐 이제 와서 아야. 진짜. 풋업이드. 참다 견디다예요. 자, 1년에 한번 정도 나와요. 자, 요거 보통 요거 최근에 나왔을 때도 정답 요 단어 중요하죠. 그죠? 톨러 레이트의 별표고요. 인듀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어는 여러분 좀 쉬운 단어죠. 스탠드가 자동사일 때는 서다 이 뜻이지만 뒤에 목적어 나오면 무언가를 참다 견디다고요. 배어는 자식을 낳다부터 명사일 때는 곰 뜻이 많죠. 얘가 참다 견디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생활 영어에서 나오죠. I can't stand it. I can't bear it 하면 난 그걸 참을 수 없다고. 어휘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얘네들이지. 얘네들 수거에 잘 나오고 그죠? 자, 그런 인듀어 참다 견디다가 ing 붙어서 지금 형용사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인내하는 뭐 이런 뜻이겠죠. 1번 템퍼러리는 쉽지만 선지에 맨날 나오는 단어고 델리커트 봤어요. 얘 무슨 뜻이에요? 이거 독해 필수야. 델리커트 약한, 섬세한. 됐어요. 여러분 약한 중에 이 단어 있지. F로 시작하는 애뭐 있어? 약한, 깨지기 쉬운. 프레자일. 요거 같은 말이에요. 섬세한, 약한. 됐죠? 자, 프레일도 약한이고요. 그 다음에 피블. 발음 자체가 약하지, 그지? 약한. 자, 그 다음. 이게 옛날에 어근한 적 있는데 프레그가 들어가면 얘가 브레이크, 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깨질 수 있는 얘기니까 브레이커블도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 브리틀이라는 단어가 깨지기 쉬운인데 얘는 브레이크처럼 이 소리에서 나온 거예요. 브리틀, BRITTL이에요. 브리틀. 전부 깨지기 쉬운 약한 요런 겁니다. 자, 얘는 독해 필수인데 선택지에 좀 나오는 편이죠. 자, persistent 무슨 뜻이에요? 지속적인. 얘가 같은 말이겠죠? persistent, persist 다 지난번에 별표 쳤습니다. 사람의 성격에 쓰면 무슨 뜻이야? 고집센. 이런 뜻이고 그냥 그 성격이 아닐 때는 지속적인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듀얼이랑 같은 거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맞아? 자, 43번 보겠습니다. 1번에 클론 독해 나오죠? 클론 무슨 뜻이야? 복제하다. 그다음 2번 뭐야? 디테인은 우리 경찰 기출 어휘할 때 했는데 디테인 무슨 뜻? 일단 테인이 들어가면 여러분 잡다, 떠받치다 이런 뜻이에요. 앞테인도 잡다예요. 그래서 획득하다 손에 넣다잖아. 그죠? 디테인 한 명만 떼가지고 딱 떼어서 딱 목각의 옆에 테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이에요? 붙잡다, 억류하다, 구금하다, 감금하다 그 뜻으로 갑니다. 디테인. 자, 3번 보겠습니다. 독해 필수죠? 캐모플라지 무슨 뜻? 위장, 위장하다. 4번 도메스틱이라는 형용사의 뜻이 뭐지? 국내의, 가정의죠. 그래서 얘는 동사입니다. 가축을, 뭐라 그러지? 그 동물을 가축화하다예요. 집에서 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얘는 가축화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올라갈게요. Many species of insects. 곤충의 많은 종들. 컴마 컴마니까 사실 해석할 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밑에 보면 참고로 나오죠. 이 어려운 무슨 뭐 이런 애들이야. 자, 그래서 예시인 거지. 이런 곤충의 예시. 건너뛰면 많은 곤충들이 resemble 누구하고 닮아 있대요? 나뭇잎과 닮아 있습니다. This form of mimicry. 자, 미믹을 알아야 되는데 미믹했어. 이거 무슨 뜻이야? 흉내내다 모방하다. 시험에 아직 안 나왔나 우리는? 서울시 기출입니다. Emulate. 그죠? Emulate 밑줄 정답은 imitate예요. 자, 미미까지 세 개 묶어서 외우시면 돼요. 모방하다, 흉내내답니다. 지금 명사형이에요. Mimicry, 흉내, 모방. 자, 앞에서 곤충들이요, 나뭇잎이랑 되게 닮아 있답니다. 이러한 모방의 형태, 즉 곤충이 나뭇잎 모양으로 닮아 있는 걸 지금 모방했다. 나뭇잎 흉내낸 거죠. 그죠? 자, 이런 형태의 모방은요, 자, 그 모방에서 위치가 가리키는 건 미미크리겠죠. 동물들이 빈칸한데요, 그들 스스로를 뭘로? uninteresting, 별로 매력적이지 않고, 재미가 없고 이러니까 매력적이지 않고, 자, inedible. 자, 외워두세요. eat, 먹 다가 형용사 됐어요. 그래서 edible이 식용 가능한 먹을 수 있는 이야. 그런데 in 붙었으니까 먹을 수 없는 이런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별로 포식자가 보기에 나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보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매력적이지 않고 맛도 없는 물체로 그들 스스로를 동물들은 빈칸하는 거랍니다. 그죠? 자, 왜요? 뭐 하기 위해서 evade 이거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피하다. 뭘 피하기 위해?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 됐죠? 그래서 in which라는 지금 관계사절이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is form of mimicry가 주어고요. 가운데 지금 관계사절 해석을 한 거고 이런 형태의 모방, 흉내는 알려져 있습니다. masquerade, 얘가 위장입니다. 끝까지 다 안 읽어도 사실 알죠? 첫 문장만 봐도. 자, 곤충이나 식물이 주변 환경이랑 똑같은 색이나 모습을 띠는 거,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거죠. 이걸 우린 뭐라 그래요? 캐모 플라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 피하다, 이베이드는 독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와요. 자, 우리가 아는 피하다 뭐 있어요? 어보이드 하지 마. 기분 나빠. 그 독해 필수를 왜 얘기하는 거야? 자, 피하다. S로 시작해. 어휘 9급에 나왔던 거. 션. 그죠? 피하다. 이 답이 어보이드였어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베이드도 독해에 잘 나옵니다. 피하다. 자, 그다음 장난치듯이 빠져나가요. 장난치다 놀다가 어금 뭐라 그랬어? 루드 들어가는 애. 일 루드. 피하다예요. 왜요? 이가 EX, 루드가 노는 거야. 노는 듯이 밖으로 나가는 거야. 장난치면서 교묘하게 피하다. 어보이드는 아실 거고요. 피하다. 자, 17년도 지방직 7급입니다. 얘는 여러분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냥 동의어 찾기죠. 에피텀이라는 게 전형, 뭔가의 전형을 보여주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 중에 발음도 잘 못하겠죠. 1번이니까 요 밑에 있는 거 하지 마시고요. 에피텀이라는 단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에피텀은 전형이고요. 에피터마이즈지 지금. 동사예요. 뭔가의 전형으로 전형을 보여주다. 그냥 요거의 뜻 정도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또 쉽네. 컴페어 비교하다. 아이디얼이 이상이니까 아이디얼라이즈 하면 이상화 하다고요. 제 별표 단어죠. 애트리뷰트 어떻게 써요? 애트리뷰트의 뜻이 뭐야? 애트리뷰트의 뜻이 뭐예요? 뭔가의 탓으로 돌리다래요. 올해 6월달 서울시 기출이죠. 밑주령 어법 문제에 1번이 정답이었는데 앞에 애트리뷰트 있고 1번이 정답이 아니라 1번이 맞는 거였어요. 틀린 거 고르는 건데 뒤에 전치사 2에 밑줄 갑니다. Attribute A to B. 전치사 맞는 거야. 그 무슨 뜻이에요? A를 B 탓으로 돌리다. 자, 동의어 뭐 있어요? Ascribe A to B. 자, 그 다음 빚지다 수여동사 누구 있어요? Owe A to B. 이것도 돈 얘기 아니면 A는 B 때문이다, 덕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래오래전 기출입니다. Impute A on B. 근데 impute는 옛날 이때 말고는 안 나왔으니까 attribute하고 ascribe하고 O A to B가 전치사 to 쓴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자, 좋은 내용이면 A는 B 덕분이다고요. 나쁜 내용이면 A는 B 탓이다. 요거예요. 전치사 to 쓰는 거.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방직 7급인데 괜히 넣었어. 자, 45번 보겠습니다. 1번 proscribe 했는데 무슨 뜻? 금지하다, 막다 계열이죠. 자, 2번
이게 뭐예요? aggregate야. aggravate 아니에요. 악화시키다 그 별표 단어였죠. 걔 아니야. 스펠링 잘 봐. aggravate 아니고요. aggregate. gregarious가 뭐죠? 사교적인이죠. 그리그가 들어가면 이게 모이다, 그룹이나 게더의 뜻입니다. 어딘가로 모이다. 그래서 aggregate는 모으다, 동사고요. 명사가 되면 총계, 합, 동사일 때도 얼마 얼마 총계에 이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그 들어가면 모으다, 뭐 그룹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3번은 별표, 우리 기출이죠. interrogate가 뭐예요? 신문하다. 정답 됐던 단어는 question. 질문하는 거니까. 자, 4번 보겠습니다. in live는 잘 몰라도 가운데 live는 들어가 있죠. 이 life에서 온 거예요. 생기를 주다. 활기차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답을 못 맞춰도 돼요. 근데 얘는 잘, 위에 있는 문장 구문 분석 잘하면 아는 단어 중에 답 나와요. 4번 몰랐어도. 자, 여기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America,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미국은요, 주어고요. 괄호 건너뛰면 한때는 represent 무슨 뜻이에요? 나타내다, 대표하다 이런 거죠. 표현하다, 나타나다로 많이 쓰이고요. 가끔 대표하답니다.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미국은 한때 나타냈습니다. 이상을. 무엇의 이상이냐면 life, 삶과 자유와 그 다음에 행복 추구의 이상을 대표하다 해도 되겠네. 한때 대표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아시아 사람들 American Dream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가거나 많이 갔다는 거죠. 자, people, 사람들, who부터 관대사절이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삶이 빈칸했던 무엇에 의해서 가난이나 tyranny 뭐예요? 폭정, 전제 정치나 혹은 가난과 전제 정치 둘 다에 의해서. 자, 여기까지 관대사절이고 at least 적어도 부사고 가로 묶습니다. 됐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비자 오케이 나왔던 국가직 빈칸 문제 기억나요? 비자 오케이 첫 줄로 시작했던 거기서도 나왔어요. by ing나 by 명사는 뭐뭐에 의해서죠.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빈칸에 뭐 쓸라 했는데 가난이나 전제 정치 이거 다 많이 나쓰지. 가난이나 전제 정치에 의해서 삶이 빈칸했대. 여기 플러스 들어가 마이너스 들어가.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일단 4번 활기를 주다, 생기 있게 하다 아닌 거죠. 그다음 aggregate도 모으다인데 이게 특별히 가난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마이너스 단어야? 아니죠. 맥락과 상관없어요. interrogate 알지 않아? 가난이나 가난에 의해서 너 신문 봤니? 이상하지 않아요? 가난에 의해서 삶이 어땠던? 금지된 게 많았던 사람들. 이 문맥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by 명사, by ing, 뭐뭐 함으로써 걔가 플러스면 앞에도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같은 방향, 최소한 답못 나와도 아닌 거 제끼다 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뉘앙스 봐두시면 됩니다. 자, 46번 볼게요. congruent인가 in 붙은 incongruent인가 옛날에 경찰에 어휘선지에 딱한번 나왔어요. congruent with 하면 뭐뭐와 조화를 이루는 일치하는입니다. 밑에 선지 볼게요. supplement 했어요. 무슨 뜻? 보충하다, 보완하다였지? 뭐뭐를 보충하는, 보완하는 이 뜻이에요. 뭐뭐와 상호보완적인.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asymmetric 보겠습니다. sympathy. sim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 same이죠? 자, 그다음에 앞에 있는 A는 anonymous나 apathy처럼 A가 낯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어요. 그 똑같이 아는 이런 뜻이 어금풀이에요. 그래서 얘는 비대칭적인 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뭐뭐와는 비대칭인. 균형이 맞지 않는 이 뜻입니다. 자, 3번에 comparable 중요 단어인데. comparable 무슨 뜻이에요? 어휘시험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별표. comparable 무슨 뜻? 쉽게 말해서 harmonious예요. 조화를 이루는, 일치하는 인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냥 comparable만 나왔으면 얘하고 동의한데 지금 누구 붙었어요? in 붙었죠. 그러니까 반대말이 될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얘 반이어예요. 뭐뭐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comparable은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 회사 사람들 얘기할 때 우리 한국말에 섞어서 comparable 써요. 자, 어떤 사장이 자기 직원을 평가할 때이 사람 되게 다른 직원이랑 comparable 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잘안 싸우고 서로 화합을 잘하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incomparable 됐으니까 누구와 일치하지 않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입니다. 자, 4번 볼게요. 얘 중요 단어라고 여러 번 했죠. consistent with 뭐뭐와 일치하는, 뭐뭐에 부합하는 얘하고 같은 말입니다. 4번. 자, congruent with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congruent가 조화를 이루는 그뜻 아시면 되고 comparable 외우시고요. consistent 중요 단어입니다. 47번 보겠습니다. unabashed 볼게요. 처음 본 단어고요. 얘 이때 처음 나왔어요. 자, 그때 언 때봐. 언 때면
어베시트가 얘가 감정 동사의 분사입니다. 얘가 뭐냐면 부끄러운, 당황하니야. 여러분 당황하거나 되게 부끄러우면 얼굴이 발그스레해지죠. 그래서 얘가 부끄러운, 얼굴이 발그스레한 이 뜻이라서 부끄러운, 당황한 이 뜻이에요. 수치스러운, ashamed하고 그냥 대충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해. 됐죠? 그래서 되게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지금 뭐 붙었어요?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뻔뻔한 사람이지. 됐어요? 좋게 말하면 용감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뻔뻔한, 대담한 이런 계열입니다. 1번 볼게요. self-disciplined. 무슨 말이야? 디스플린이 독해에 제일 많이 나오는 뜻은 훈육, 훈육하다예요. 그런데 얘는 뜻이 많아요. 규범. social discipline 하면 사회 규범입니다. 그 다음에 훈육도 되고요. 훈육이 제일 많이 나오지. 부모 자식 간 관계 독해 그래 디스플린 훈육 훈육하다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냐면 훈련하다 수양하다야. 그래서 뭐냐면 자기 수양이 된 이런 뜻이에요. self disciplined. 자, 2번 보겠습니다. unprincipled 얘는 뭐예요? 예의 바르지 못한 뭐 이런 뜻일 걸. 거기 뜬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도덕한. 미안해요. 부도덕한, 파렴치한. 얘가 서울식이 줄이에요. 지방직 7급이구나. 자, 부덕독. 여기 프린시플 들어가 있죠. 프린시플 뭐야? 원리, 원칙. 자, 여기서는 사회의 규범이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법을 따르지 않은.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자, 얘가 되게 중요한 단어죠. 했었어. audacious 뭐예요? 자, 그때 어떻게 그랬냐면 가운데 DA 들어가죠. 요 DA가 우리가 아는 조동사 대어예요. 이거 뭐예요? 감이 뭐뭐하다죠? 그래서 형용사 나오면 대어링이 하나 있지. 이거 무슨 뜻이야? 뻔뻔한, 용감한, 대담한 같은 뜻이에요. 용감한이라는 뜻이랑 같은 건데 여러분 사실은 용감한보다는 대부분 좀 뻔뻔한, 대담한 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genuine 누구나 다 아는 단어죠. genuine하고 fake는 어휘시험 선택지에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진짜의, 순종의, 진품의, 뭐 솔직한, 진솔한 이런 단어죠. 48번 보겠습니다. 독해할 때 뮤테이션 본적 있어요? 뮤테이션이 뭐예요? 돌연변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앞에 뮤트가 들어가면 뭐예요? 변화. 유전자가 변형된 거? 그게 돌연변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체인지예요. 자, 그래서 뮤터블이 변할 수 있는 이에요. 그런데 반대말 접두어 붙었죠? 그래서 immutable laws가 불변의 법칙 이렇게 되는 거야. 변하지 않는. 정답은요. 그래서 unchanging. 2번 별표예요. provisional. 자, 올해 서울시 기출에도 또 나왔죠. 템퍼러리 무슨 뜻이야? 일시적인, 임시의, 고거의 동의어입니다. 자, 템퍼러리 얘가 제일 쉬운 거고요. 프로비저널은요, 임시의 이런 뜻이야. 그리고 이득 가진 거 중에 옛날 경찰 기출이고 원래 어휘 시험에서 중요한 하죠. 잠정적인, 임시의, 텐, 타, 티브. 옛날 경찰 기출이죠. 텐타티브, 프로비저널, 임시의 세개 묶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잠정적인, 임시의, 일시적인 같은 말이지 뭐. 자, drastic은 어려운 단어 아닌데 가선지에 꽤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지금 48번인데 밑에 보시면 또 선지에 나와요. drastic 쓰세요. 1번 과감한, 2번 급격한, 3번 철저한. 과감한, 급격한, 철저한. 자, responsible의 반대말 접두어 붙었죠? 무책임한, irresponsible. 자, 그래서 mutable, 변하지 않는, 불변의 정답은 1번 unchanging입니다. 자, 49번 보겠습니다. canny, 신중한이야. 신중한, 빈틈없는. 이때 처음 나온 단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중한은 다 중요한 거 알죠? 그중에 지금은 좀안 나와. 옛날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1번 형광펜이에요. shrewd. 일치불일치 독해 문제에 쉬루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쉬루가 쥐 중에 나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쥐도 여러 개가 있겠죠. 그중에 뒤지래. 뒤진다는 게 아니고요. 쥐 종류가 뒤지야. 뒤지. 무슨 날쥐 뭐 이런 거 있잖아. 날다람쥐 뭐 이런 거 있지. 뒤지. 몰라. 나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일치불일치에 나와. 아무튼 쥐예요. 쥐 하면 여러분 되게 멍청하고 느리고 이런 이미지인가? 통가제리를 생각해도 쥐 하면 어떤 느낌이야? 되게 약삭빠르고 영리하고 그런데 좀 약간 재수 없지. 너무 약아가지고 그게 딱어 이게 쥐에서 왔다니까. 쥐라는 명사인데 W까지가 ED나 ID 붙으면 형용사 전미어예요. 과거분사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쥐 같은 이야. 맞잖아. 이게 쥐라니까. 쉬루가 쉬루가 쥐라서 쥐 같은 이 뜻이에요. 그래서
기민한, 영리한, 약삭빠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 클레버 플러스 행동이 되게 빠른 거 어자일이나 스피디를 합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문맥에 따라서 영리한, 약삭빠른, 뭐 기민한, 똑똑한 뭐 이런 뜻으로 가는 거지. 옛날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안 나오니까 뜻 정도만. 자, 2번 보겠습니다. prestigious 지난번에 했어. 무슨 뜻? stage가 무대, stage라 그랬죠? before. 무대 앞에 나오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 안 유명한 사람? 유명한이죠. 그래서 얘가 celebrated, renowned 계열이에요. 인류의 명망 있는 인류 대학은 유명 대학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3번 별표예요. 자, 3번 impudent 동의어 좀 이따 정리하고요. 4번의 curious는 궁금한, 호기심 많은이죠. 그죠? 옛날에 얘가 얘는 중학 단어라 뭐 밑줄 단어는 아니고 얘가 정답 처리였죠. 탐구적인, 꼬치꼬치 캐묻기 좋아하는. in 퀴야 퀴지 티브 이 단어 밑줄 동의어 정답 큐리어스였던 적이 한번 있어요. 뭐 근데 인퀴지티브 그 이후로 안 나오니까. 자, 캐니 사전을 찾으면요. 캐니는 신중한, 됐어요? 주의 깊은, 영리한. 이 중에 가장 근접한 단어는 1번입니다. 영리한, 약삭빠른, 기민한 이런 뜻이라 얘는 신중한, 영리한 그런 계열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임푸던트를 정리를 해야 될 것. 하기 전에 신중한부터 합시다. 주의 깊은하고 신중한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에요. 그 계열이 그 계열이에요. 그죠? 자, 주의 깊은, 신중한, 현명한 그 계열 중에 옛날에 어휘 시험에 잘 나왔던 애가 센서블이죠. 그래서 한때는 얘는 나오면 맨날 영 저기 현명한 와이즈가 늘 정답 처리였어요. 지금은 얘를 밑줄 주기에는 너무 유치해. 하지만 여전히 중요해요. 선택지에는 자주 나옵니다. 됐죠? 자, 신중한 계열 부르세요. 또 어떤 거 있어요? 주의 깊은, careful, 그건 다니까 cautious. 얘도 그냥 독해 필수라 잘 안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기억나? heed가 뭐라 그랬어? 앞에서 했어. care예요. heedful, 주의 깊은. 자, 네, 국가직에 나오고 우리 시험에도 나왔죠. 어디 가면 계속 이렇게 치수 재는 거 꼼꼼한. 꼼꼼한이 신중한이에요. 누구예요? 메티큘러스. 자, 요거 메티큘러슬리 부사 국가직 기출입니다. 정답 carefully였어요. 주의 깊은, 신중한. 됐어요? 자, 우리 기출에 나온 거죠. discreet, 신중한. 됐어요? 아유, 얘도 중요하죠. prudent. 자, circumspect. circumstance처럼 circum 들어가면 원, 둘레 주변이고요. spect는 inspect, respect 무슨 뜻이야? 보다요. 뭔가 일을 하기 전에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죠. 경계하는, 조심하는, 주의 깊은, 신중한 다 같은 말이야. 자, 그리고 또 경계하는 중에 vigilant, 경계 태세의 경계하는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careful 계열이에요. 됐죠? 이 정도 하고요. 자, 이제 impudent 보겠습니다. 쟤는요. 무례한, 거만한, 건방진 그 계열이에요. 자, 그 중에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온 애가 arrogant죠. 얘 중학교 단어인데 20년 전직률 중에 선택지든 밑줄 친 단어든 출제한 횟수로 따지면 얘가 0순위야.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나와요. 근데 뭐 뜻 다 아니까. 무슨 뜻? 거만한. 자, 7급 기출에 요거보다 좀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정답이 arrogant였고요. high가 들어가. 거만한 거죠. 그죠? 자존심 센 거. haughty. haughty 밑줄 정답 arrogant.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애 impudent. 뻔뻔한, 건방진. 자, 그 다음 또 하나 impertinent. 옆에다 쓸게요. insolent. 자, 근데 얘는 혼동어휘가 있어요. 했던 것 같은데 얘가 빈칸의 답이었어요. insolvent. insolvent는 무슨 뜻이에요?
둘다 풀이가 똑같아. 여기 솔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 솔브예요. 여기는 아예 대놓고 솔브 들어갔네. 그지? 풀다 해결하다예요. 자, 풀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이었는데 인 붙었어요. 결국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뭘 해결 못 한다는 거야? 금전적인 문제를. 됐어요? 그래서 얘는 파산안입니다. 뱅크럽트예요. 자, 앞에 있는 인솔런트도요. 얘가 솔브예요. 그래서 어금풀이는 같아요. 뭔가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애. 이게 풀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위야, 얘는. 가지고 있는 권위를 풀어 해치지 못하는 이에요. 즉, 권위적인 거죠. 거만한, 오만한, 뻔뻔한, 건방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에러건트는 잘 나오지만 여러분 다 아는 거고요. 이게 좀 어렵지.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인솔벤트도 뜻이 다른데, 비교 단어인데 이게 중요해요. 제가 빈칸에 답이었어요, 옛날에. 뭔가 하나 빼먹은 것 같은 이 찝찝한 기분은 뭐지? 다쓴것 같은데. 두세 개씩 빼먹었군요. 자, 여기 볼게요. 딱 한 번 나와서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자, very. 국회직 옛날 기출이었나? 뭐 국가적인 잘 모르겠다. Very. 얘 형용사입니다. 주의하는, 경계하는 이야. 얘도 우리 그잖아. 낯선 사람 주의해, 조심해 이러죠. 얘 형용사라 be wary of strangers 이렇게 써요. 보통 of랑 쓰는데 그냥 어휘섬에서 wary가 주의하는 아시면 돼요. 됐죠? 자, 근데 이건 기상직 기출이라 여러분. 기상직에 딱 한 번 나서. 자, 세게 셔스. 현명 아닙니다. 현명한, 신중한, 뭐 주의 깊은 다 같은 계열이에요. 왜냐면 앞에 있는 이게 sage가요. 현명한 사람, 현자, 현인이란 뜻이에요. 그걸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현명한, 분별력 있는, 신중한 요 계열로 가는 거지. 됐죠? 그럼 다 한 것 같은데 얘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거 빼먹었어. 뒤에 문제가 나올 거라 사실 여기 안 써도 상관없는데 자, 뒤에 보면 나와요. 펌퍼스. 거만한. 됐어요? 다 하나 더. 이게 서울시 기출인가? 그럴걸요? 프리 썸 추 어스. 아유 어렵네. 그지? 요렇게 해요. 인솔런트. 얘 빼고. 요렇게. 자, 화면은 이쪽 잡아주세요.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지방직 7급은 여러분 뭐 우리 선택지가 막 서울시 7급도 나오고 하니까 일단 넣기는 했는데 할 때 부담스러우면 지방직 7급은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이제 저런 건 제가 동의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저거는 해야 되는 거지. 자, 여기 보실게요. 자, pinnacle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가장 먼 거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3번 얘가 반대말이야. 최저점, 최하점, 천저, 니디어 이렇게 읽거든요. 얘 빼고 나머지는 전부 최고점, 정점, 절정 다 같은 뜻입니다. 여기 제니스. 제니스를 제일 많이 들을걸? 교재, 영어 교재 이름에도 제니스 나와요. 꼭대기, 탑 이런 뜻이에요. pinnacle, 제니스, 그 다음 에큼, 에펙스. 전부 동의어. 얘만 반대말, 최하점. 자, 51번 보겠습니다. 모럴이 도덕적인이고요. 이 모럴 잘 나온다고 별표 친 적 있어요. 직역하면 뜻은 비도덕적인이죠. 자, 있는 단어 중에 가장 근접한 걸 찾아야죠. impeccable, 기억나? 좀 어려운 단어죠? 무슨 뜻? 나무랄, 그러니까 흠잡을 데 없는. 흠잡을 데 없다는 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완벽한, perfect. 혹은 flow라는 단어가 흠이지. 그래서 흠이 없는, 그래서요. 뭐 얘를 동의어 찾기로 낸 적은 없어요. 선지에 나오니까 뜻만 알면 되는데 flow가 흠이잖아. flawless 하든지 아니면 완벽한, perfect. 요게 같은 말입니다. 자, 2번은 아까 봤죠? 과감한, 급격한, 철저한, drastic.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scrupulous는 조금 있다가 wicked 무슨 뜻이에요? 사악한. 그래서 비도덕적인 scheme.
이거 심할 때한것 같은데. 스키미 1번 뜻 뭐예요? 계획. 글쎄요. 2번은요. 책략. 그래서 뭐하고 같은 거예요? 그 뭐지? 플랫 타고 같은 거예요. 음모. 됐어요? 1번 계획, 여기서는 음모야. 비도덕적인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음모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나쁜 계획, 나쁜 음모란 뜻인 거지. 그래서 이 중에 어울리는 건 정답 위키드. 사악한, 나쁜, 해로운 4번입니다. 됐죠? 자, 3번에 스크루 플러스 보겠습니다. 잘안 나오는데 앞에 스크루라는 게 들어가면 저게 스케일의 뜻이에요. 여러분, 스케일이 무슨 뜻이야? 스크루 플러스에 옆에다 쓸게요. 여기 껌껌해서 동영상이 잘안 보이더라고. 자, 스크루타나이즈. 정밀조사하다. 그때도 나오죠? 그래서 앞에 스크루가 들어가면 이게 스케일이에요. 여러분이 독해할 때 스케일은 명사. 무슨 뜻이야? 1번 규모. 스케일이 크다 이러죠? 규모. 네. 생선 얘기 나올 때 일치불일치. 생선 나올 때, 물고기 나올 때 스케일은 무슨 뜻이에요? 생선, 비늘. 그걸 알아야 돼. 써야 될 텐데. 1번 규모. 우리가 아는 뜻. 2번 생선, 비늘.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원래 스케일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얘가 저울이란 뜻이 원래 있어요. 됐죠? 그럼 지금 어근으로 들어갈 땐 얘가 무슨 뜻이냐면 저울이나 저울의 눈금이라는 뜻을 가지는 어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크루터나이즈가 무슨 뜻이었어? 완전 눈금제듯이 조사하는 거. 정밀 조사하다였잖아. 자, 얘도 같아요. 그래서 저울, 눈금이 들어가 있죠? 자, 스크루 플러스 하면 여기선 저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쁜 짓을 한다, 안 한다. 저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심적인 1번. 자, 그런데 2번은 저울의 눈금이죠. 메티큘러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꼼꼼한, 세심한. 뜻두 가지예요. 자, 메티큘러스도 꼼꼼한, 세심한이죠. 스크루플러스의 또 다른 뜻도 꼼꼼한, 세심한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구급에 얘는 빈칸의 정답이었어요. 하나 써주세요. 파스 티디어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같은 말이야. 꼼꼼한, 세심한 아니면 되게 까다로운 이 뜻이에요. 까다로운, 꼼꼼한, 세심한 이 뜻이에요. 빈칸의 답이었어요. 동요를 물은 적은 없고 출제됐으니까. 자, fastidious, meticulous, scrupulous. 꼼꼼한, 세심한. 자, 그다음 여기도 앞에 보세요, 여러분. 아이고, 동사로 플랏이 나왔네. 우리 16년인가 17년 기출이죠, 그죠? 동사 플랏 무슨 뜻이에요? 음모를 꾸미다. 그래서 그들은 비도덕적인 계획을 꾸몄다, 공모했다, 지금 이런 뜻으로 가는 거지. 자, 서울시로 갑니다. 52번 보실게요. 앞에서 했습니다. 인테그럴 무슨 뜻이에요? 필수적인, essential, necessary, vital, indispensable. 동의어가 인테그럴이고 정답은 이 중에 key였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꼭 필요한, 필수적이니 여러분 누구하고 같은 말이에요? 중요한하고 같은 말이에요. 키가 중요한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2번 incidental, 부차적인 필요 없고요. 3번 interactive는 독해에 잘 나옵니다. 무슨 뜻이야? 쌍방향의 이 뜻이에요. 됐어요? 인터가 둘 사이에 이런 뜻에 접두고요. 자, active라고 하면 활동이나 여기선 작용이라고 봐야지. 서로 간의 작용을 주고받는 이 뜻이라서 쌍방향의. 그다음 여러분, 인터랙티브를 어디다 쓰냐면 게임 CD롬 있죠. 그런데 보면은 이게 뭐야? 다 CD롬 크면 안에서 나레이션이 막 나오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나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막 알려주잖아요. 그런 걸다 인터랙티브라고 얘기를 해요. 굳이 좀 편하게 표현을 하면 대화식의 CD롬. 지시 설명을 말로 떠들어주는 거, 대화식의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라고 신문에도 나와요. 미디어 얘기하고 할 때. 자, 4번 보겠습니다. popular, 인기 있는, 대중적인, integral은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될, 이 뜻이라 이 중에서는 중요한, 키가 정답입니다. 53번 볼게요. 나오죠? pompous. 무슨 뜻이에요? 아까 했잖아. 거만한, 오만한, 뻔뻔한, 건방진. 정답은, 네, 우리 지금 서울시 기출 꽤 많이 나왔지? 진짜 시험에 1번 presumptuous. 2번 볼게요. 캐주얼하면요, 우리 캐주얼 복장하죠. 그 캐주얼도 있고요. 또 하나 우연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3번 포멀은 격식을 차린, 형식적인, 격식 있는 이 뜻이고요. 제뉴인은 다 아는 거죠. 내가 자주 나온다 그랬지, 선택지에. 자, 펌퍼스. 그러니까
젠체 않은, 잘난 체 않은 거만 아니에요. Pompous, presumptuous. 54번 볼게요. 자, 또 나오죠. 그놈의 essential은. 근데 문제 잘 봐봐. 동의어 찾기가 아니라 누구 찾는 거예요? 거리가 먼 것. 1번 crucial 무슨 뜻이야? 중대야. 이거 16년도 1차인가 2차에 나왔고 1번 문제였죠. 자, 중대안이라서 정답이 important 이랬으면 괜찮은데 듣보잡이라 다 틀렸습니다. 그죠? 중추적인. 누가 답이었어요? P로 시작하잖아. 중추적인. P 보 털. 얘가 중추적인이에요. 우리 국사책에 그러잖아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하면 되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이에요. 크루셜. 필수적인하고 내가 중요한은 같다 그랬죠? 같은 말이에요. 자, 2번 아유 별표죠. indispensable 없어서는 안 될 불가결의 꼭 필요한. 자, 그다음 require 요구하다에서 왔죠? 그래서 얘는 requisite 하면 얘도 꼭 필요한이에요. 요구되었으니까. 자, 4번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옛날 기출에 omni 뭐가 나왔지? omnipotent가 선택지에 한 번 나왔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앞에 전지전능한. 왜냐면 patent가 powerful이거든요. PO가 power라서 omni라는 접두어가 붙으면 all, 모든 이 뜻이에요. 그 모든 방면에 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한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omni, all이고요. present는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참석한, 출석한, 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럼 합친 무슨 말이야? 여기저기 아무데나 다 있는. ubiquitous. 그 다음 쉽게 말하면 아무데나 다 있는 건 흔한 거죠. common의 동의한 거지. omnipresent. 흔한.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 뜻입니다. 자, essential과 거리가 제일 먼 건 몇 번일까요? 4번. 자, 55번의 밑에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거 보시죠. fault가 잘못, 흠이죠. 그러니까 faulty라고 하면 흠이 있는, 결함이 있는 이런 뜻이겠지. 두 번째 볼게요. imperative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안 했나? imperative가 무슨 뜻이에요? 안 한 것 같아. 빨리 써봐 옆에. 뭐 자주 나오는 애는 아닌데 하셔야 돼요. imperative 옆에 써. 1번. 여러분 양주 이름에 있지. imperial. 마셔본 적 있는 사람. 그 마트에 팔지 않니? 임페리얼? 그렇게 고급 양주 아니에요. 그 편의점에도 팔죠. 그죠? 그 임페리얼의 임페리얼이 뭔 뜻인지는 알았어요? 제국이 영어로 뭐야? 황제 영어로 뭐야? 황제. 황제는 엠퍼러예요. 스펠링이 이잖아요. 그런데 제국의 형용사가 되면 I로 바뀌어요. 그게 임페리얼이야.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이에요? 1번 황제의, 2번 제국의 이런 뜻입니다. 황제는 emperor. 이게 황제지. 됐어요? 근데 제국의 바뀌면 I로 바뀌어요. 자, 거기서 나와 비슷하게 생겼지? imperative예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imperial이? 제국의 황제예요. 그죠? 자, imperative 볼게요. 자, 황제가 시켰어요. 안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imperative 1번 뜻, 꼭 필요한, 필수적인. 지금 essential 계열의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 황제가 시켰는데 하기는 해요. 내 거 다 할 거 다 하고 밥 먹고 쉬고 한숨 자고 해요? 아니면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되죠. urgent, 긴급한, 급한. 두 가지예요. 자, conform to가 뭐뭐에 conform to, 순응하다, 일치하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conforming은 모르겠어요. 난 저런 분사 처음 봤어요. 내비도예요. 4번 wrong은 다른 거죠. 틀린. 오른쪽 보겠습니다. desirable 무슨 뜻이에요? 바람직한, reasonable 별표죠. 무슨 뜻? 이성적인, 합리적인. 자, 밑에 여러분 deplore 했어. 이거 심화할 때 했어. deplore 무슨 뜻이야? 자, lament, 한탄하다. deplore, 슬퍼하다 계열이지 다. 한탄하다, 개탄하다 이런 거예요. deplore. 그 다음에 mourn. 자, 이 중에 deplore 빼고 lament하고 mourn은 옛날 기출에 보면 한 번씩 나왔어요. 형용사형으로도 나오고. 그죠? 다 같은 말이에요. 슬퍼하다, 한탄하다, 개탄하다예요. 그럼 deplorable 하면 한탄할 만한, 개탄할 만한, 슬퍼할 만한 이런 얘기겠죠. 자, inconvenient는 불편한. 됐나요?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것부터 이제 단어 봤습니다. 한번 가보죠. 자, Mr. Johnson objected to. 자, Mr. Johnson은 반대했습니다. 제안에. 여러분 빈칸 문제에 주절, because, when, if, although, 종속절 나오면 이 두 개 뉘앙스는 although 제약은 다 어때요? 여기가 플러스면? 플러스. 주절 종속절은 뉘앙스가 같아요. 하나가 마이너스면 나머지도 마이너스. 하나가 플러스면 플러스야. 단 반대가 되는 접속사가 누구야? although,
despite, 반면에라는 whereas, while. 얘네 빼고 나머지는 다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뭘 했어요? 반대했대. 마이너스 아니야? 그럼 반대한 이유도 안 좋으니까 반대한 거죠? 뒤에 볼게요. 왜냐면 그것이 was founded, 해석을 해봐. 뭔 말이야? 발견됐다 아니지. 발견됐다는 was found죠? 얘는 설립하답니다. 설립되었기 때문에, 즉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뜻이에요. 무엇에 빈칸한 원칙에 근거해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중에 얘는 확실하지, 마이너스. 그 다음 흠이 있는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얘는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긴급한 필수적인 좀 플러스지 않아요? 그래서 왠지 아닐 것 같죠. 얘는 잘 모르겠어. 컨펌 맞죠? 컨펌 순응하다야 아니니까 일치하는, 뭐 부합하는, 얘도 이런 뜻이겠지. 그 잘 모르니까 일단 X일 것 같지만 얘네 두 개는 일단 확실한 거예요. 뒤에 볼게요. 자, 빈칸 문제에 등위 접속사 and 나오면 갑자기 확 쉬운 문제로 바뀝니다. 또한 빈칸했기 때문에. 여러분 because 절에 지금 and 가지고 이유가 두 개 나온 거야. at times는 알아두세요. 독해에 나오죠. 가끔이야. 존슨 씨가 그 제안에 반대했답니다. 이유도 당연히 안 좋으니까 반대한 거죠. 지금 마이너스로 가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면 and 순접입니다. 여기도 무슨 단어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예요. 그지? 자, 그럼 밑에 플러스 찾아봐 뒤에서. 1번 바람직한 플러스 아니야? 그죠? reasonable은 플러스 아니에요? 못 들어가. 지금 and라서 여기도 마이너스, and 순접 마이너스예요. 자, 그 다음에 inconvenient 불편한, deplore 한탄할 만한 두 개 남죠. 자, 이 중에 얘는 아예 뭔지 모르겠고 넣었을 때 얘가 말이 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안에 반대했대요. 왜요? 그것이 wrong, 틀린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한 가끔은 뭐하니까? 불편하니까. 위에 거 얘는 잘 모르기도 하고 여러분 뭔가 제안에 반대했는데 그게 뭐 잘못된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한 가끔은 한탄할 만하니까 이게 좀 너무 과하지 않아? 마이너스긴 한데 뭐 그 제안이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갈 수 있는 건 4번이에요. 자, 오늘 55번까지 했습니다. 내일 56번부터 이후로 20개 풀어 오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10분 드리고요. 자, 지난주에 못했던 거 빈칸부터 해서 독해 풀게요. 4교시에는 수고하셨습니다.